일단 첫 번째는 내가 그 음악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연주를 해보시라. 같은 패턴이더라도 그 안에 디테일들이 경우의 수도 많고 레벨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렇죠. 그 드럼 기본 리듬이란 게 말 그대로 기본 리듬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거를 계속 연주한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그냥 했던 거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시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글쎄요. 이거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것도 달라서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비록 드럼 패턴을 연주를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리듬 공장이 아니라 그 음악 전체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는 관점으로 연주를 하면은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고고 디스크 발라드. 그 어떤 노래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음악 그런 노래를 연주를 하실 때 벌처스 맞을 거예요. 이 노래를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아마 그냥 기본 리듬일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 비트가 뭐죠?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빠른 분들은 드럼 배우면 첫날에 배우는 비트죠. 그냥 8비트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저는 이 리듬이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지겹지 않냐면 그 전에 제가 이 비트를 몇 번이나 쳤을까요? 한 수백만 번 쳤겠죠, 진짜. 수백만 번 쳤을 겁니다. 마디로 따지면. 근데 지겹지가 않거든요. 왜 지겹지 않냐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제가 이 음악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드럼을 연주를 하지만 드럼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베이스 기타, 아니면 보컬, 기타 리프 그런 것들을 제가 같이 연주한다고 느끼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주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단순한 이 리듬을 연주를 했을 때 내가 그냥 재미없게 느껴진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다른 악기를 듣지 않는 게 아닐까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연주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방금 답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연주를 할 때 다시 결과만 말씀드리면 같은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쿵치따칫 쿵치따칫 이 간단한 리듬을 연주를 하면서도 기타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들으세요? 하는 소리 기타 소리 들리죠? 기타 연주 기타 소리를 내가 연주한다라고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뭐 굳이 막 의도된 막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다 이 전체의 음악을 내가 같이 만든다 그냥 나는 단순한 드러머이자 그냥 리듬만 제공하는 부품이 아니라 이 전체를 같이 연주하는 팀원이다 전체의 일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굳이 막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드럼을 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드러머지만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의 일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이 음악 전체를 연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연주를 하신다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음악들을 다른 파트들을 들어보시면서 그 파트들을 부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내가 입으로 부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아니면 약간 정확하지 않더라도 허밍을 하면서 그리고 내 그 기타 소리를 느끼면서 와 이거 되게 좋다 리프 좋은데? 와 하면서 내가 그 기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점으로 또 넘어간다면 지금 제가 딴딴딴 하는 기타 리프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타 리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리듬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악기들이 반주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이제 베리에이션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타라든가 특히나 베이스 드럼, 아 베이스 기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듬이에요. 전부 다 같은 패턴들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음들이 있고 조금 더 자유도가 있고 좀 더 멜로디컬한 게 있긴 하지만 결국엔 어쨌든 다른 파트들도 리듬으로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리듬이 뭐냐? 반복이에요. 반복. 이 기타 리프를 반복할 거예요.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나름 기타가 반복이라 재미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기타를 치신다면 그럼 베이스 기타도 뭐 똑같은 거 하겠죠? 베이스 기타는 좀 듣기 힘드네요. 저. 근데 대부분의 음악에서도 역시 베이스 기타도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된 연주를 해요. 물론 베리에이션을 주긴 하지만 그럼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베이스 기타 똑같네 나는 근음 셔틀이야 뭐야 재미없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모든 악기가 재미없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그 음악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연주를 해보시라 라는 거고 그리고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한 가지밖에 없죠. 보컬 하시는 수밖에 없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컬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관점을 바꾸고 내가 그런 접근 방법을 달리하면 내가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백만 번 했던 연주가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나는 왜 이 존 메이어의 벌처스를 그냥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같이 모든 것들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연주하진 않지만 같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나는 분명 이 드럼 안에서 연주를 이렇게 이 짧은 부분은 연주를 하지만 하모닉스라고 표현할게요. 나는 이 드럼 연주하지만 동시에 그냥 하모닉스처럼 이게 다른 진동들이 같이 이렇게 내게 나한테 같이 연주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뭐 흔들림 없이 잘 연주를 했다라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느끼셨나요? 어쨌든 저는 진짜 수백만 번 연주했던 이 8비트 안에서 그 안에서도 제가 그 미묘한 디테일들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늘상 연주를 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모션들 같은 거에서 조금 흔들림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관찰을 하시고 내가 좀 더 좋은 연주 조금 더 좋은 그루브를 내려고 하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재미없죠. 근데 같은 패턴이라도 그 안에 디테일들이 경우의 수도 많고 레벨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이렇게 느끼실 수도 모르겠네요. 레슨 첫날에 판 8비트니까 나는 이건 마스터했어. 끝! 나 이거 도장 끝! 나 정복했어! 이렇게 느끼셔서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제가 아주 그 초창기 때 만든 영상 중에 가장 어려운 비트라고 올린 있죠. 거기서 한 메시지랑 비슷한데 같은 8비트는 무엇을 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냥 이 무엇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연주하느냐에서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한대에 가까운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눈이 뜨이고 내가 좀 더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이 음악에 맞는 대로 내가 표현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신다면 지겹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뿐만 아니라 지겹죠.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냥 패턴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만 제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린다면 절대로 지겹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하모닉스란 표현이 맞아요. 하모닉스가 뭐냐면 배음이라고 하죠. 하모닉스는 배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기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기타 있네. 잠깐만요. 자, 하모닉스는 여러분들이 이 음들을 연주를 했을 때 단 하나의 음이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이 하모닉스가 플랫이 몇 플랫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것들을 하모닉스라 그래요.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하모닉스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만약에 라를 쳤을 때 이게 220Hz거나 아니면 440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모닉스는 이게 뭐 정배율 뭐 어쩌고 해가지고 외우진 않았는데 220, 440 뭐 한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계속 그 곱하기 해가지고 그 배음들이 그 주파수 몇 곱하기 한 음들이 그 주파수들이 동시에 나오는 걸 이제 하모닉스라고 하죠. 그래서 라를 쳐도 그런 것들이 동시에 울린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모닉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드럼을 쿵, 칫, 따, 칫, 쿵, 칫 하더라도 이 하모닉스처럼 배음처럼 다른 악기들이 같이 이게 연주를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모닉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음악이 더 재밌지 않을까, 드럼이 더 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악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잘 안다면 더 재밌게 느껴져요.